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심리 사회를 읽어주는 남자 상담심리학과 권용찬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일단은 제가 영탁씨 팬이니까 영탁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탁씨 다음으로 또 제가 미스터 트롯 보면서 많이 울었던 사람 임영웅 음유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눈이 갔던 사람이 김호중씨였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소속 강사분 중에서도 성악으로 유명한 분들이 있고 성악가도 만났는데 사실은 성악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일반 뭐 노래를 해도 뭐 좀 욕을 먹을 텐데 트로트를 한다고 해서 근데 심사위원들이겠죠. 되게 잘해요. 초반기에 완벽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성악 쓰는 목이랑 이 근육이랑 다 다르거든요. 우리 뭐 아나운서 분들이 쓰는 근육이랑 목 근육이랑 또 우리 개그맨들 또 강사들이 쓰는 목이 다 달라요. 아무튼 간에 뭐 목소리를 내는 건 마찬가지지만서도 근데 우리 김호중 씨를 보니까 대단해. 에? 김호중 씨의 자전적인 영화 파바로티. 참 사람이 이 겉은 보면은 정말 너무 귀티가 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트로트의 파바로티로 불릴 정도로 정말 귀티나는 얼굴인데 굉장히 좀 유년기에 어려움이 참 많았었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된 게 트바로티 김호중의 다이내믹한 인생사가 또 한번 영화화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소속사에서 김호중의 유년과 청소년 청년 시절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부터 미스터트롯 출연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 등을 다이내믹한 인생을 영화로 제작한다. 이번 영화는 오늘 10월 초에 개봉을 앞두고 뭐 빨리 찍기는 찍는 것 같아요. 뭐 하긴 뭐 요즘에 예전에 보면 심영래 선배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다 찍고 그랬어요. 뭐 일주일 내에. 뭐 아무튼 그런 거 아니라 뭐 워낙 요즘에 실력 있는 감독님들이 붙으니까 10월 초에 개봉을 앞두고 제작에 착수하며 김호중은 실제 독일 유학 뒷얘기부터 직접 출연한 것부터 알려져 팬들의 기대감도 더욱 솟고 있다. 김호중과 의사님의 감동실화는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파바로티, 융종찬 감독이에요. 탄생에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난 솔직히 몰랐어요. 나름대로 연예계 소식을 좀 빠삭하게 안다고 했는데 제 아내나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나만 몰랐네. 아무튼 우리 김호중 씨 팬들에겐 죄송한데 요번에 알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대단한 거는 성악에서 이 몸통이라고 하잖아요. 성악을 내는 소리랑 일반 가수들이랑 또 트로트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참 대단한 변신이고 멘탈도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악에서 트로트로 잘못하면 욕, 죄송한데 그쪽 말로 뒤지게 얻어먹을 수 있어요. 너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왜냐면 그쪽은 정통 예술파로 인정되는데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트로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신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목 성대결절과 감기가 와서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은 뭐 우리 영탁 씨는 워낙 그쪽에서 뭐 워낙 무대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장민호 씨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동원은 아이지만서도 또 나름대로 또 무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31년 해보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 무대의 연륜형은 무시 못해요. 어떤 게 딱 위기 상황이 났대. 근데 그런 거 보면 김호중 씨는 정말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트로트에 대한 감각은 있고 뭐 성악으로 여러 가지 봐요. 전국 수리음악 콩쿠르 1위 2009년, 또 2008년에 세종음악 콩쿠르 1위, 그리고 대한민국 인재상 2009년 이런 걸 많이 받았지만서도 일반 무대랑 성악 무대랑 또 이 트로트 무대는 다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보니까 1991년생이면은 임영웅 씨랑 동갑 아닌가요? 군대 갔다 왔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군 문제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됐어요. 보니까 아직까지 군대를 안 갔다 왔네요. 나는 사실은 또 군대를 안 갔다 와도
성악도 군 면제, 이렇게 1위 하면은 면제 아닌가라고 딱 생각했는데, 보니까, 군 면제는 뭐, 관현악, 그리고 현대무용, 그리고 스포츠는, 일단은 손흥민 선수, 얘가 있죠. 아, 이게, 성악이, 콩쿠르에서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군 면제에는 안 들어가네요. 저는 지금까지, 나이도 있으면 벌써 군대를 갔다 왔거나, 그리고 워낙 성악 쪽으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군 면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또 이런 고충이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병역 문제는 사실은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뭐다 뜨거운 이슈입니다. 근데 예체능에서 만약에 군 면제를 받으려면 손흥민 선수처럼 한달 훈련을 받고 그냥 활동하면서 군에 안 가려면은 발레, 현대무용, 전주대 사슴놀이, 관현악대, 피아노대회 등군 면제 받는 사람들이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군 면제 받는 것보다도 한 100명 더 많다고 해요. 이렇게 스포츠에서 금메달, 은메달 따갖고 하는 것보다도. 아, 근데 성악은 빠져있구나. 아, 안타깝네. 우리 김호중 씨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또, 뭐, 정식으로 군 면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입대를 신청을 좀 늦출 수 있으니까 보니까 지금 현재 6월 15일로 있는데 좀 늦춘다고 해요. 왜냐면은, 활동을 더 하고, 좀 자리를 더 잡고, 좀 대중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팬들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군이라는 게, 아, 마땅히 당연히 가야 돼요. 근데, 연예인 입장에서는 연기를 하다가, 가수를 하다가, 또 다른 방송을 하다 가면, 이 2년 동안 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 갔다 와서, 제대로 복귀 못하는 연예인도 많아요. 응? 뭐, 예를 들어서, 빨리 붐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적응했죠. 근데 다들 그래요.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거기랑 그리고 또 이제는 이제 그 연예병사들이 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문선대가 있어서 뭐 쿵짝쿵짝하고 뭐 부대 다니면서 계속 공연하니까 감이라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거의 공식적으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다가 공모를 하면은 이 2년의 공백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1년만 쉬어도요. 제가 지금도 뭐 스타 강사로서 워낙 대기업에서 많은 사람 받더라도 저 방송 지금 31년째 계속 한 두세 개는 꼭 해요. 왜냐면은 방송을 쉬잖아요. 금방 감이 사라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호중 씨도, 아, 요게 6월 15일 영장에 나온 상태인데 연기를, 네,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첫째 아들 수영장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안녕, 우리 이제 둘째 아들 수영장 갔다고. 네, 이제는 알아요. 내가 방송 찍으면 몇번 얘기했어요. 아빠 방송 찍어요. 이게 잘 돼야지. 너희들, 학비도 주고 수영도 보내준다고 얘기하니까, 안녕하고 나. 그전에는 막, 여기 막 얼굴 뒤집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김호중 씨 얘기로 돌아가면은, 아, 몰랐네. 나는 뉴스 보고 알았어요.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온 거. 근데 저는 뭐, 6월 15일, 일단은,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니까, 최대한 저는, 안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연기 신청해서, 활동 제대로 다 하고, 우리 대중들에게 인지를 받고, 밑에인데 여기 있어? 아니에요. 나가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찬성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빨리 그 10월에 개봉하는 영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잘해서, 지혜롭게 잘 해낸다면은, 군 문제도 좀 연기 신청하고 대중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면은 또 투바로티로서 좀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중 씨 여기 파이팅 있다. 하고 거기 있어. 우연아 여기 보고 김호중 만세 해줘. 김호중 김호중 만세. 김호중 아저씨라고 해야지 아저씨. 내가 김호중 네네. 아저씨 만세. 편집 없이 생방송을 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김호중 만세. 군 연기 잘 하시고요. 아무튼 간에 군에 가기 전에 최대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좀 자리를 잡고 갔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